네, 오늘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.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수치가 오를 걸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. 네,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강지수 캐스터. 네,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공기질 상황을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돌 텐데요. 오늘 아침 영하권에서 시작했던 서울은 한낮 기온 8도까지 껑충 뛰겠고요. 예년 이맘때보다 바람결이 부드럽겠습니다. 다만 지난 연휴 기간 내렸던 눈이 다 녹지 못하면서 곳곳에는 빙판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.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이처럼 추위가 주춤한 틈에 불청객 미세먼지가 날아들겠습니다.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고요.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수치가 치솟겠습니다.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건강에 더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고요. 내일은 더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.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. 작은 불씨 도 꼼꼼하게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한 주간 하늘 표정은 대체로 양호하겠고요.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